예, 10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황에서는 이동훈 대표님 만날 건데 그 전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부터 좀 듣고 가겠습니다. 네 차례 연속 동결인데요. 임태성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금리 동결 배경은 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십시오. 네, 임태성 기자 나와 계시죠?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조금 전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 2월과 4월, 5월에 이어 4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최우선으로 고려된 건 물가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7% 상승해 21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도 3.5%를 기록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부진한 경기 지표도 영향을 줬습니다. 반도체 부진으로 수출은 9개월째 감소했고 상반기 쌓인 무역 적자만 262억 달러에 달합니다. 올해 5월까지 누적 경상 적자도 34억 4천만 달러로 경제 기초 체력이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에 이어 정부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까지 낮췄습니다. 이런 이유로 채권 전문가 93%도 금리 동결을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올해 추가 금리 인상 변수도 여전합니다. 국제 유가와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연말 물가가 다시 3%대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심상치 않은데요. 지난달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증가폭을 키우며 석 달 연속 늘었습니다. 주택거래가 늘고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은 40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2주 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고된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인데요. 한미 금리 차는 사상 초유 2%포인트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본 유출과 환율 상승에 대한 우려가 덩달아 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임태성 기자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물가나 경기 영향을 고려했다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뭐 새마을금고 사태 이런 금융시장의 불안 때문에 금리를 좀 올리기 어려운 동결을 시장에서 예측을 했었고요. 그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6월 미국의 CPI 발표가 끝났는데요. 오늘 시황 읽어보겠습니다.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주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미국의 소비자 물가 발표 이후에 이제 인플레가 소위 디슬인플레이션으로 좀 잡히는 것이냐, 이후에 통화정책 시나리오, 그다음에 주가의 움직임이 궁금한 건데요. 6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예, 해석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전년 대비 3.0, 그러니까 지난달이 4.0이었으니까 1%포인트만 한 달 사이에 좀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근원 물가도 예상치가 5.0이었는데 4.8, 그 전달이 5.3이었으니까 한 달 사이 0.5%포인트 뭐 제법 낮았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한 그런 수치였고요. 뭐 품목으로 보면 이제 역시 에너지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게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줬고, 또 이제 중고차 가격도 제법 하락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세부 항목을 잘 보면 이 두 가지 이외에도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가령 이제 주거비용, 임대비용 이런 것들이 여전히 높다라고 하는데, 전년 대비 상승폭이 대략적으로 7.8% 정도, 임대료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나왔는데 그 전달이 8%대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 본다라면 주거비용 상승폭도 조금씩 이제 둔화되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또 표로 보고 계신 게 이제 품목별인데 저기서 파란색이 이제 서비스 분야입니다. 근데 서비스 분야가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보시면 그 넓이가 계속 좁아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그 외 품목들도 자세히 보면 이제 넓이가 다 좁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내용도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에서는 7월에는 어쨌든 금리를 올릴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결과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 같다. 특히 9월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확률이 13% 전후까지 축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시장에서 가장 원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평가 속에 뭐 지수가 많이 올라간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제 물가에 대한 고비가 좀 넘어가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7월 25일, 26일 FOMC 전까지는 시장은 이제 다른 데 관심을 좀 가질 텐데, 대표적인 게 이제 기업 실적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 그렇고 미국도 기업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되는 시즌이라면서요. 미국은 은행주 이런 쪽이 먼저 실적 발표하나 보죠? 예, 뭐 역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알루미늄 회사가 먼저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예, 바뀌었죠. 예. 근데
우리는 빅테크에 관심이 많지 사실은 이제 금융주 그렇죠. 관심은 예. 적은 편인데 다만 이제 이번 주에는 이번에는 이제 금융주도 조금은 이제 관심은 가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지역은행 사태 이후에 은행들의 어떤 흐름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뭐 지역은행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서 빅테크로 빅은행으로 넘어갔다 뭐 이런 어떤 평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은행들의 실적에 대해서는 주목도는 어느 정도는 이제 받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빅테크 주들이 워낙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상태라서 빅테크 주들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실적 시즌에 대한 주목도는 상대적으로 좀 낮을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으로서는 뭐 은행주들 실적 때문에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 그보다는 이제 사업 환경,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주는 사업 환경, 금리하고 이제 경기인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물가가 더 이상 뛰지 않는 어떤 흐름이 나오고 경기 침체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게 되면 다음 분기부터 턴이 된다라는 기대감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어떤 실적 자체보다는 빅테크 실적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이런 금리라든가 이런 경기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관심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복귀를 해보면 1분기에도 이제 미국의 실적이 주가가 좋았던 거는 기술주들이 실적 그다음에 미래 가이던스가 좋았기 때문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AI 모멘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요. 지금은 이제 고점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뭐 나스닥 100에서의 비중 축소한다 이런 노이즈가 있는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특별히 이제 기술주들 실적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국내에는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실적 발표를 했고 어제는 이제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해서 하락을 했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를 그동안 2분기 실적 보고 그럼 투자한 거냐? 투자자들이 그건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예. 뭐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라면 모르겠는데 그죠? 예. 기대감 내지는 뭐 자회사 모멘텀 수급 이런 걸로 갔던 건데요. 어제는 하나 오늘은 또 에코프로가 또 상승세입니다. 2차 전지의 흐름들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그 나열마다 어떤 이슈가 나올 때마다 뭐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들이 충분히 좀 불안해할 만합니다. 그래서 네.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많이 빠지고 나왔는데 근데 어제 이제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 보통 이제 에코프로가 주가가 확 빠질 때 코스닥이 같이 빠져야 되는데 네. 그대로 코스닥은 복원이 되고 에코프로만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조금 지나서 셀트리온사가 이제 합병 발표를 하면서 셀트리온사로 이제 넘어가는 수급이 넘어가면서 그게 이제 버티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돈이 한번 나가면 다른 도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 안에서 계속 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 에코프로 실적이 예상치 하회했다 하더라도 그것만 반응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주가가 또 싸졌네라고 하면서 또 매수세가 다시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차트를 보고 계신 게 외국인 기관의 이제 수급인데요. 이 종목에 대한 수급인데 잘 보시면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은 녹색 선이고 외국인들은 이제 빨간색 선입니다. 근데 꾸준하게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징후는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네요. 개인들이 네. 매수하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예탁금 수준으로 볼 때 개인들이 어떤 추세를 가지고 끌어올릴 정도의 어떤 힘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이 여기서 올라간다 내려간다라는 측면보다는 그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 돌면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치고받고하는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이제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2차 전지 말고도 대장주로서 힘을 겨룰 만한 섹터들이 좀 생겨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구도를 맞추면서 2차 전지 안에서의 순환매 양상 정도로 이제 보신 거고요. 최근에도 계속 이제 어떤 게 주도 시장 주도주입니까 하면은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반도체, AI 반도체, 예. 그다음에 조선, 자동차 부품 이런 쪽을 말씀하셨는데요. 뭐 소위 이제 대표님이 얘기하는 주식시장의 주도주 3대장인데 여전히 뭐 실적을 근거로 하거나 이슈를 근거로 하거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섹터입니까 이쪽이? 시장에 좀 트렌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뉴스, 재료, 이슈 이런 것들에 이제 종목들이 반응을 했는데 네. 지금은 실적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네.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슈라는 거는 뭐 2차 전지가 5년, 10년 미래를 보면서 이제 자금이 들어왔다. 근데 그게 눈으로 보이는 실적은 아직은 좀 어중간했지만 어쨌든 워낙 미래는 발달하는 점에서 이제 자금이 집중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주식시장이 움직였다가 최근 들어서는 삼성전자 실적도 그렇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투자들이 평가를 하면서 반도체가 턴을 하는구나라는 기대감, 다음에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수주 잔량이라든가 잔량 속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적이 확실하게 좋아지는구나 이런 어떤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년도는 올해 대비 매출이라든가 이익 증가 폭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상향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의 주가 자체가 워낙 저평가되어 있다는 평가는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바라보기 시작하는 실적 턴이라든가 실적 대비 싸다라는 것을 여전히 이제 충격을 시켜주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앞서 제가 이제 2차 전지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주체가 이 시세를 끌어가고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빌드업을 하고 기관들이 합류하고 이런 구도가 지금 종목들 안에서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중공업이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따라가기 시작하는 게 성광밴드라든가 동성화인텍이라든가 기자재들이 예, 이런 어떤 종목군들이 이제 후행적으로 따라가면서 수익률 편차는 아직 있습니다만 이제 완만하게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 자체는 당분간은 기관 투자자들에게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 종목들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는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뭐 2차 전지는 이제 모멘텀을 완전히 잃었다 그렇게 보기 어렵고요.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거고 새로운 이제 주도주군으로서 역시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자동차는 자동차보다 부품주가 좀 더 힘이 있고 조선 이런 거고요. 근데 반도체 중에서는 오늘도 보면 HBM 관련주, 저희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미반도체가 23%가 급등이고요. 뭐 SDI, 이스페타시스, 대덕전자 다 강하게 오르는데 반도체는 반도체 중에서 HBM으로 포커스를 팍 맞춰야 됩니까? 지금 모멘텀이나 재료가 가장 강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STI 같은 종목 같은 경우가 한 3년 동안 박스권에 있던 종목, 어떻게 보면 흘러내렸던 종목이거든요. 네. 제가 이제 가끔 표현 드리는 게 이제 몸에 사리가 100만 개 생겨야 견딜 수 있는 종목 같은 형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무겁던 종목들까지도 지금 저점 대비 두 배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슈에 가장 자금이 집중되고 있는 게 이쪽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에 여기가 강하겠지만 근데 이제 하반기가 되고 나면 D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격이 턴하면서 반도체 전체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도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름 이번 어떤 그 HBM 이후의 어떤 흐름을 본다라면 기존의 전통의 소부장 종목군들 뭐 예를 들어서 종목으로 치면 뭐 유진테크라든가 원익QNC라든가 PSK 홀딩스는 HBM으로 움직입니다만 PSK는 또 그거하고 좀 별도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류의 어떤 종목들도 좀 관심을 지금 시점에서 가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물가 얘기, 미국의 통화 정책 방향 전망, 실적 얘기했고요. 다음에 또 체크할 게 이제 수급인데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다가 지난달에도 조금 이제 매도를 나섰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요인들에서 그렇게 작용을 하는 것들인지 하반기에 외국인들 중심으로 수급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지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글로벌 주식형 펀드 자금 동향을 보면 이머징 시장에서 지난주에 자금이 좀 빠져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시아 국가를 전부 다 매수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좀 국가별로 좀 가르니까 인도는 좀 매수가 들어오지만 그 외 국가들은 좀 매도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만 매도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기는 좀 어려웠고 그러니까 펀드, 글로벌 펀드 자금, 그러니까 지갑 사정 자체가 좀 달라졌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경기에 대한 의구심이 또 만들어지면서 이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이 올라갔죠. 환율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한때 1,300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환율은 다시 좀 떨어지고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10원 하락해서요. 1,278원.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1,300원 위에 올라가서 쉽지 않구나 했는데 또 관심도 잘 안 가지는 사이에 막 7원, 9원, 10원 떨어지면서요. 지금 1,278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환율이 어느 정도 내려가고 또 미국의 국채 금리도 같이 봐야 되는데 금리도 좀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뭐 달러 인덱스도 지금 100대까지 초반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감안해 본다라면 오늘이 또 이제 만기일 넘어가고 나면 외국인들의 매수는 지금 조심스럽게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어제가 처음으로 한 달 이내 처음으로 외국인들이 어제 그제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의 재개 가능성은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경기 환경이나 뭐 글로벌 자금 흐름이나 환율 동향을 봤을 때 외국인들의 재매수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뭘 살까요? 더 사면 지금 사실 샀던 거는 삼성전자를 그동안 열심히 많이 샀던 거잖아요. 그러면 자금이 더 들어오면 또 뭐 삼성전자나 이렇게 대형주로 가나요? 기본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놓은 게 사실은 삼성자고 자동차거든요. 그러니까 전차 여기에 뭐 전체 매수 재금 다 더해보고 자동차도 많이 샀군요. 예, 자동차가 이제 그 다음으로 차지하는 비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업종은 뭐 계속 가겠지만 조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던 게 이제 조선 자동차 반도체였는데 여기에 이제 만약에 좀 추가를 하자면
이번 주 들어서 수급이 조금 바뀌기 시작한 종목군들이 인터넷 주들입니다. 네. 카카오나 네이버가 이제 수급이 바뀌면서 예. 이틀 동안은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건 이제 금리 인상이 좀 피크다라는 점도 어느 정도 염두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의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된다라면 후행적으로 또는 이제 그게 이제 비슷한 시기에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 그게 반응을 해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온다라면 이제 추세대로 게임이라든가 오늘 뭐 셀트리온 때문에 제약주가 움직이긴 합니다만은 제약주들도 금리하고 좀 연결지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주를 보면서 게임과 제약주의 어떤 동향도 같이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해서 좀, 어쨌든 조정을, 한 2주 받지 않았습니까? 예. 다시 좀 반등하려는 분위기에서 지금 이제 관심 가질 업종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뭐 기존에 말씀드렸던 3대장, 그러니까 조선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부품은 여전히 저는 지금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네. 보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하나 정도만 꼽아도 관심 있게 보자라고 한다면 이제 대형 인터넷주들, 그러니까 네이버라든가 카카오의 어떤 수급이 이번 주 들어서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정말 이게 투자자들이 올해 아까 표현하자 올해 고생한 종목 가운데 이제 하나인데요. 네이버와 카카오 중에 투자 의견들이 사실은 네이버는 목표가도 올리고 그렇지만 카카오는 관심이 좀 덜하고 목표가 내리고 그랬거든요. 예. 지금 다시 좀 관심을 갖거나 올라오는 그런 배경은 뭐예요? 실적이 아직 나오진 않을 거고. 이게 주가가 고점 대비 하락하면서 이제 지금 고점에서 상승폭과 그러니까 상승폭의 절반에서 지금 지지가 며칠 동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의 관심도가 떨어졌던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금적인 측면.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가는 가운데서 여기서 이제 금리 높은 시점에서 이런 성장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던 건데 네. 금리 인상이 거의 피크가 된다라면 다시 이런 성장주들에 대한 관심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실적을 보지 말고 이런 자금 상황을 본다라면 좀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다른 뭐 핵심 주도 섹터야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이제 관심 좀 가질 때가 됐다는 얘기 하셔서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셔서요. 오늘 시황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